그치. 이미야 지금 여기 섞여 있어. 근데 이게 또 지금 맞아야 되니까 지금. 맞아. 이 소리 다른 듯이 안 돼. 딱. 일단 그냥 설명해 줘. 뭐 드디어 뭐 저희가 구호랑 만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구호랑 또 CM송 만드느라 정말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라이브 세븐틴! 예! 아이야! 아이야! 오늘도 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지만 모두 꿈을 꾸어요 그 꿈을 위해 우린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이런 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희는 진짜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는 이거는 5초 만에 만들었어요. 재능이. Like 70. Like 70. 아니 저희 사회야 저 드림 팀 이거 완전 공연선 같은 거지. 저희 꽤 이런 거죠. Like 70. 뭔가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아 네. 연습량도 굉장히 많아졌고 미션도 굉장히 많고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과 달리 또 그 뒤에 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순혁 씨의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TV에만 비춰주는 모습이 아닌 뒤에서도 저희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더 믿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손님 저희 든든한 수령이 형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홍보도 못하겠어요. 형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 스포츠? 네. 저희가 가장 스포츠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요? 승만 씨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저는 농구 좋아해요. 배스켓볼. Yeah, so. Sungwan's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Three. I'm, but he's actually very Two. Good. Bring up. 진짜 진짜 잘하잖아 농구. 진짜. He's actually like the best out of us. 아 진짜 최고예요. 진짜. 이번에 두 번째 손님 한번 모셔보고 보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손님. 네. 두 번째 손님. What's up? 네, 아. Hello. Hello. 하나 인사 드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너 인사, 개인 인사. Okay. There's. My name. Hello, my name is Samuel, and I don't know what I am doing today, but let's see what's the question. Okay. There's a question right here asking, where's Teeny? Where's your daughter? Teeny is, well, he is back to his original home and he is living with his mom. Mm-hmm. 아, 지금 티니 아버님께서 지금 티니를 왜 부려하고 있고요. 지금 티니 엄마를 찾아서 갔다고 하네요. 네. 언제나 저희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요즘 티니를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희는 티니를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티니 잊지 마시고
저희가 언젠간 다시 만나는 날들을 위해 저희 모두 파이팅합시다. What's the next question? 네. The next question is actually for me. 다음 질문 사실 네. 특별히 저에게 왔는데요. 아 지금 네. 질문이 뭐냐면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물어보세요.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Apple of America, New York. Oh, New York. Empire State, yeah. Wow. New York, New York. Yeah, but like, I moved to Korea when I was 5, so really? now I speak both languages like fluently. Can you speak New York? Pardon? Yeah. Okay. So what's the next question? The next question is,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s my favorite color? Yeah. Well, my favorite color is... well, usually I like the color... blue. Oh, blue. But now I like the color green. Green. Yes. Why? I'm gonna 빨리 들어와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네. 401번 버스 탈 때 뭐 하시냐고. 아, 그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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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씨요. 네. 네. 아, 제가 가장 저로서 제 승관 그리고 성민이 형. 성민이 형인데 진짜 개그 코드가 잘 맞고 제가 너무 편하죠, 항상. 네. 편하고 즐겁고 에너지 넘치고 그래서 곁에 있으면 항상 힘이 나는 그런 멤버입니다. 파이팅하죠.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et me introduce you.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세븐틴은 이석민이라 합니다. 17살 이석민이고요. 아까 세븐틴 수업이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일단 이름은 이석민이고요.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냐고 질문이 왔거든요. 아, 영어로, 네. 영어로 자기소개요? 방금 네. 영어로 자기소개? 영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영어 짱입니다. 저 영어 보지 초4 때 네. 금상 탔어요. 3만원 받았어요. 금상 공고 4만원 받았어요. 근데 그게 초 4대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Isamui. My favorite food is 된장 찌개. My mother is Yang Ki Kyung. My father is Lee Jae Seo. The end. I like me. Yeah. 와 대단합니다. 와 어땠나요 한솔 씨? 아 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어땠나요? 아, 네. 10점 만점에 10점. 아 10점 나왔네요. 진짜 나오기 쉽지 않은 점수였는데. 아 네, 방금 네. 또 어떤 질문 하셨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칭찬인데 네. 성력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한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성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세븐틴에서 가장 들어온 소리가 막내잖아요. 네네. 근데 막내라서 겪는 게 뭐 요즘 따라 힘든 게 있나요?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던 거. Pardon? 그러니까 성민 씨께서 막내 지금 막내잖아. 막내로서 힘들었던 점이 뭐 있었냐고 있냐고. Oh, so like, there was actually another question about, like, Seungmin is actually the last member so far that came into the 17. So, were there anything? 처음에 약간 그래도 약간 막내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고 처음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친해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많이 서먹하고 말도 못 걸고 그랬어요. 가지고 외로웠어요. 외로웠던 게 제일 가장 힘들었다고. The thing that was most difficult about him when he first came here was that he was like kind of scared and he was kind of lonely. But 지금은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한솔하고 승관이한테 듣기로
이거는 제가 약간 적응을 빨리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 그게 다 모든 멤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도 그런 생활을 겪었고 한철수도 겪었고 모두 겪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는 걸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빨리 깨우쳐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 깨야 돼요. 모든 일에서는. Right. But now, like 성민이 형, 성민, he's actually like, I think he's the most. He's the person who like got to get together with us the fastest. Like I've never seen like anyone like him who was able to get close with each other so fast. I mean, he has a really good personality. But the thing is that everyone of us of the 17 group all went through a period like what Seungmin had. So it's important to like kind of get used to it and like actually try to go toward, like go forward. Just like ignore those kind of feelings and just keep practicing. And then the other members will accept you as the member of 17. And you get close to each other.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던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네 개그 에너지 넘치는 우리 성민 씨였습니다. 아, 네. 제야.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아버지가 되게 성격이 쾌활하세요. 네. 쾌활하셔서 저한테 걱정을 안 끼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빠 사랑해. 아, 사랑해. 이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So like one of your questions before it was like who's our idol, and I just asked that to Wonu, and he said his idol is his parents because they lived very hard. I mean, they didn't live hard. I mean, like they worked hard while they were living through their lives.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딱 마지막 질문. 원우 형에게 지금 애교를 부탁하고 있는. 아! 애교요? 네. 애교요. 네, 지금 마침 애교. 마침 오늘 원우 형이 머리를 멋있게 커트했어요. 그래서 애교. 애교 한번. 애교 한번 불러주세요. 저 한번 나가서. 네. 참으세요. 3초 가겠습니다. 네, 3초. 3초 애교. 아, 3초 너무 긴데. 애교. 어머. 2초 봐줄게. 2초. 2초 봐. 2 seconds of 애교. 2 seconds of 애교. 애교.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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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하나, 둘, 셋. 뿌잉 뿌잉. 아. 여기서 영어로 네. 누나가 너를 계속 팬해줄게요. 누나가 널 사랑한다고 댓글 올려주신 분, 와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스크림 그리고 I love you 원우 그다음에 비염이 네, 아 폭발적인 반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세븐틴의 미나 원우 형 이제까지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서 승관 씨에 대한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승관 씨가 너무 좋다고 너무 진행 너무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프로 같으시다고. 지금 사실 한솔 씨 아니었으면은 저는 영어도 못하고 지금 쩔쩔 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분 정확해. 다음 분 한번 모셔볼까요? 아 네 다음 분. 네 다음 분 한번. 아 안녕하세요. 예. 홍수미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막내. 이찬. 또 다른 막내죠. 사무엘이 나이로서 막내라면 실질적인 막내 우리 찬이 씨에 대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세븐틴의 막내이자 뿡뿡이 가방 이찬이랍니다. 아. So if you like exclude Samuel, Chan is actually the youngest member of 17. 아, 지금 찬이 씨가 들어오니까 계속 반응이 만만치 않아요. 아까 좀 너무 네. 너무 귀엽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찬이 때문에 누나 되어도 괜찮다.
그리고 내 나이라고 하시면서 귀여운 찬이 귀요미 플레이어. 네, 바로 지금 질문이 폭발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찬이 씨에게 먼저 질문을 할 거 하나. 네, 그 찬이 씨가 제일 좋아하는 휴일, 공휴일이 뭔지. 공휴일이요? 아, 일단 제가 객관식으로 말해드릴게요. 네. 1번. 1번. 3일절. 3일절. 2번. 2번. 설날. 2번 현충일. 현충일. 3번 광복절. 광복절. 4번 개천절. 개천절. 5번 일요일. 오케이. So they were like, we just asked him what's his favorite holiday, and there were like 5 answers given that he could choose from, and like 4 of them are like special holidays of Korea, and the last one is Sunday. So which one is your favorite holiday? 과연 아 진짜 애매한 질문인데요. 저는 일요일을 택하겠습니다. 아, 야, 당연하죠. Favorite holiday is Sunday. 네. 아, 이 계속 찬리 씨가 너무 귀엽다고. 아 진짜요? 아 지금 질문보다 지금 사랑한다고 지금 오마이갓 Sunday 하하 예스 예스 of course I love you 계속 올라오게. 아. 지금 제가 지금 들어오신 멤버들 중에 가장 들어왔을 때 폭발적인 뭐 댓글이 아, 올라온 한 분에게 제가 오늘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So Seungwan is going to like give a gift to the member who got the most comments out of the whole interviews today. So yeah, keep betting. Okay. 지금 질문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요. 네. 혹시 찬희 씨가 호주로 올 계획은 있으세요? 아 호주요? 호주 아 호주 좋죠. 제가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Yeah, actually, Chan never has been to a foreign country before. He has only been in Korea his whole life. 호주에 아예 살면 좋겠지만. He would love to like live there forever. 아직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But 나중에. 갈 수 있다면 꼭 가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뷔하면 저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네. 많이 가겠습니다. 세븐틴, 이제 찬희 씨, 이제 세븐틴 TV 시즌 2가 다시 네. 방송이 됩니다. 네. 네. 세븐틴 시즌 1 때 내가 많이 화려하게 못 보여줬다 생각하나요? 그쵸. 아쉽나요? 아쉽죠. 아쉽죠. 그러면 네. 세븐틴 TV 시즌 2에 대한 자신의 각오 크게 찬희 씨의 각오 크게 한 마디 해주시고 이제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시즌 1 때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시즌 2 때는 정말 활발하고 방송에서 재밌게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죠? 찬희 씨가 엄청나게 재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세븐틴 TV 시즌 2에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찬희 씨 막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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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there was another question for me like before who's my favorite rapper? Well, I actually have 3 favorite rappers. Like the first one is Drake. The second one is T.I. and the third one is Kendrick Lamar. Yeah, I really want to be like them because yeah, there's like they express their feelings so well using so creative words and stuff through their rap. I want to be like them and also really creative rhythms and stuff with the words. 아 승관 씨가 숙소에서 잠을 자실 때 누구랑 네. 같이 잤는지. 제가 숙소에서 잠을 잘 때는 무엇보다도 제 친구 98라인 네. 한솔이가 제 침대 옆에서 자고요. 그리고 가끔은 뭐 다 같이 딱히 저희는 방을 정해지지 않고 다 같이 자기 때문에 근데 저랑 한솔이랑 좀 많이 자요. Yeah, the most person he sleeps the most member he sleeps with is actually me. I like sleep with him a lot at night. I mean not I mean together like in the same room with like you know what I mean. 네. Stop it, JC. 네, 그럼 다음 주인공 한번 모셔볼까요? 다음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 네. 저희 안녕하세요. 잘생긴 중국의 멤버 밍밍 형. 네.
자기소개 한번 크게 해주세요. 크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너메멘입니다. 오, 저 이 진짜 폭발적인데요. 와 진짜 와 여기 스킨십 해달라는데 여기다가. 와, 네, 지금 엄청난 게 지금 1위 지금 비니 지금 원우 형 제치고 지금 1등으로 올라가고 왔습니다. 지금 민민 형 폭풍 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와 진짜 아,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스킨 차이니스 올라와요. 와. 네, 와 지금 채팅방이 약간 지금 버퍼링이 걸릴 정도로 와. 이하우 민민. 네. 네 여기에 방금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무슨 맛인가요? 아이스크림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아, yeah, Ming Ming's favorite ice cream is chocolate ice cream. 초코 아이스크림 가장 좋아한다고 yeah. 하네요. 네, 자리 앉아주세요. 밍밍 형이 중국에서 와서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낯선. 낯선. 아니 모르는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점 있었어요. Okay, so 어떤 게 힘들었어요? What was most hard about coming to this strange place called Korea? We were from China. Well, what did you feel like? Language. 아, 오. 언어 말하는 대화 wow, 이게. Dude, you're so smart. Yeah, yeah, Jesus. Yeah, so. What was most hard for Ming Ming when he came to Korea was the language because he couldn't communicate his thoughts or feelings with others and he can't hear what other people are saying. So, yeah, we actually kind of had some fights a little bit, but now he's like pretty good at Korean. And actually, he was pretty good at English before too. So, like, when he didn't speak Korean, I actually kind of translated for him and stuff. But now he's pretty good at Korean. Yeah. Yeah. 아, 왜 방금 그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밍밍이 형이 혹시 카메라에 대고 하트를 날릴 수 있는지. 아, 진짜요? 하트. 네. 하트.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아, 카메라. 이거. 이렇게 하트를 신기하게 하네요. 네. 아, 하트. 아, 네. 아, 여기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밍밍이 형이 제일 아끼는 보물 같은 그런 물건이 있는지. 아끼는 물건. 아끼는 물건. 있어요? 예. 이거 말고 밍밍형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밍밍형이 한국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도와주는 멤버는? Okay, so which member helps you the most when you like study Korean? 다. 아, 다. 아. 네. Every so like. He said like everybody helps him when he's trying to study Korean. So I guess that's why he got better so quickly. 아 근데 방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혹시 카메라에다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영어로 자기 소개서 그냥 짧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영어로. 아 야 이거 뭐야? 밍밍 형이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신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Yeah. 짧게 짧게. 어떻게? Hello, I'm Mimi. Yeah, 이게 so simple. Hello, I'm Mimi. I'm from China. Oh, okay. okay. 좋았어요. 딱 이 정도 알맞게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랐네요. 아, 이게 지금 질문보다는 그냥 밍밍이 형이 너무 좋다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네. 밍밍아 준이랑 숙소에서 뭐해? 숙소에서 뭐 해? 이거 민민 형이 숙소에서 준이 형이랑 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영화? 아 영화 맞아요 노트북으로 영화 보는 거 제가 봤어요. Yeah, so there was a question about what Mingming does with Junhee at our 숙소, and he said he watches movies with Junhee a lot with his laptop. 네, 아 지금 폭발적인 반응의 네, 민민 형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민민아 우리 이제 세븐틴 TV 시즌 2 하니까 열심히 한다고 한번 시청자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한다고 아무 말이나 열심히 할게요. 중국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아 우리
든든한 중국인 멤버. 중국이 아니고 이제 거의 한국인 다 됐어요. 문민이 형. 문민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ere was a repetitive question about what kind of music I like. Well, my favorite music is actually black music, kind of R&B, hip-hop. I actually kind of like jazz too, but I like more of hip-hop. Yeah. Yeah, my favorite music is hip-hop, rap. 네. 네. 아, 여기 승관 씨 혹시 제일 많이 입는 브랜드 옷이 뭔지? 저는 가장 브랜드요? 브랜드. 저는 아디스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죠? 아디. 아디스. Yeah. So his favorite brand starts with an A and ends with an S, and there are like two D's between those two letters. My favorite brand is actually that brand too. So I guess we have like the same interest in clothes.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데뷔 언제? 네가 제일 아끼는 물건. 아까 지금 지훈이 하나 올라왔어요. 승관이는 빠른 98이잖아요. 저희 두 명이 빠른 98이잖아요. 네, 맞아요. 97라인한테는 형이라고 하나요? 동갑이라고 하나요? 라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다고 기분을 나빠하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죠. 좀 좋아요. 네, 이쯤에서 또 다음. 아, 여기 준이 형 혹시 들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 아, 준이 형 불러오도록 할게요. No, no, we're not sleepy. No, we're very active right now. We're always active when 7TV is on. We can never be sleepy. I mean, actually. 네, 아, 준이 형. 안녕하세요. 또 다른 중국인 멤버 준이 형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앉아주세요. 아, 네. 아, 그 준이 형 영어 이름이 제리인가 봐요. 제리. 솔직히 제리가 10개 정도 똑같은데. 아, 준이 형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입니다. 아, 네. 준이 형이 중국에서 와서 네.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여기 준이 형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꿈이 뭐냐고. 준이 형, 형 꿈 있어요? 어떤 거예요? 꿈. 아, 가장 뭐가 되고 싶어요? 노래 잘해, 가수 싶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근데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또 준이 형이 중국에서 어떤 도시에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중국에서 도시 어디? 중국 어디에서 살아요? 네, 예, 중국어로 해주세요. 중국 난저. 말하자면 중국어로 중국 중국 난저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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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네. 그리고 준이 형이 제일 좋아. 어떤 누가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준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 또 뭔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지금 준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동생 한 명. 귀여운 동생. 네, 그러니까 동생 형, 그러니까 형보다 연습실에서. 네, 연습실에서. 네. 한 명. 설마. 아, 지금 매우 3회. 어쩔 수 없죠. 3회 귀여우니까.
아, 네. 아, 또 준이 형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준이 형 피어. 어떤 거 무서워하세요? 무서워. 뭐가 무서워? 무서운 거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무서운 거.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형, 무서워. 뭐가? 就，这个嘛，这个。啊，群英也有过来。我就生活在深圳，然后就是香港就在我家旁边，然后去香港就很近，所以就是挺久没讲白话了。我是一个地宝娃啦，然后香港娃，香港经常有去，那就是跟朋友一起去玩那些的。所以就。跟香港人都比较熟啊，对，啊，哦，목소리가방금너무좋다고목소리가지금계속굉장히좋다고준이형세븐틴 TV 2두번째각오한마디해주세요열심히할게요감사합니다열심히할게요수고합니다아네준이형아지그래도한국어뭐열심히해서지금이런것도알아듣는거보니까아까혼자서얘기하고네정말잘하셨네요감사합니다아이 Well, to answer one of your other questions about me, I actually have a little sister, but I'm the eldest in our family. 아이보여기에방금그승관씨가제일좋아하는계절이무슨계절이냐계절이요저는여름아저는봄하고가을좋아합니다 Well, 승관's favorite season is summer and fall. I'm pretty much the same with him. 그리고저는비가오는거좋아해요비많이오는거 And he also likes a lot of rain coming. 굉장히아지금저희두명한테올라온질문인데요한솔이랑승관이랑느끼기에가장듬직한형은 어떡하지다좋은데저랑찬이랑사이는좋아졌냐고이건제가말씀드릴게요이거는찬이가그때도발을한번했어요도발을도발을도발해가지고 Well, actually, back then, Chan was actually kind of tempting me to get angry. 그때찬이가약간흥분상태여가지고 Because he was kind of excited. 네 but... 그래서마음넓은한솔이가잘해줬고요그리고원래평소는진짜친해요진짜친해서이렇게된것같아요 Yeah, but like, we're actually really close. Like, in the 17 TV, it's not really shown, I guess, but we're actually, like, one of the closest members. So, you don't really have to worry. That kind of stuff happens because we're close. If we're not close, we won't even, like, talk to each other. So, you don't have to worry. 그럼바로다음여기방금빅뱅의탑선배님을만나본적있냐고저희에게물었어요아주아름저희는아직만나보지못했습니다 No, we've never met. 대선배님이 No, he's such a big player in the Korean idol world. So we haven't met him yet. 네, 바로다음멤버한번볼게요오셨네요안녕하세요네아안녕하세요형광암컷화장그렇게리스틴의마티형지훈이형네지훈이형오셨네요네저한테그냥뭐하는민트가뭐얘기하는거맞죠아네아네지금지훈이형왔다고지금폭풍적으로댓글이지금 0.5초만 올라오고있어요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아여기방금지훈이올라왔는데요지훈느낌표느낌표느낌표느낌표지훈사랑사랑지훈 I know you 애프터스쿨배포이
아, 네. 아, 방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지훈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뭔지.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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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디저트. 디저트라. 디저트 잘 먹는 거. 뭐, 내가 뭐 좋아하냐? 그냥 아 근데 지훈이 형 요즘 좋아하는 음식 그 짜파구리 완전 좋아해 지훈이. 아, 짜파구리. 네. 지훈's favorite dessert is actually instant noodles. 매운맛 매운맛 라면이랑 짜장면 맛 라면을 섞어서 만드는 호남 라면을 좋아해요. So he likes instant noodles, like he likes spicy instant noodles and jajangmyeon instant noodles mixed up together. Like that's his favorite dessert. Okay, next question. 지훈이 형, 지훈 오빠 귀요미 플레이어 해주세요. 진짜 죄송한데 진짜 몰라요. 진짜. 지훈 형이 이런 거 연습해보려고 하셔도 지금 열심히 해도 진짜 몰라요. 아 정말. 이거는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훈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아 연습이 너무 게임을 못해가지고 진짜 저희 게임을 아 게임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게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완전 리얼이야. Well, these days we don't have like enough time to even play games because we're so busy with practice. So, like we don't even have a favorite game. We actually really want to play games. 앞에 있다가 끌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 잡아왔어요. 아 여기 이번에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영화. 최근에 아니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제일 좋아 제일 좋게 본 영화 네 My favorite movie yeah 어 영화를 진짜 잘 타서 나는 엑스맨 시리즈 첫 번째 거야 그러니까 엑스맨 시리즈가 시리즈가 있었어 아 내가 휴잭맨을 좋아해서 엑스맨 시리즈가 굉장히 Well, yeah, Jiun actually likes the X-Men movie series. He likes Hugh Jackman. He likes Hugh Jackman in the movie. So. So he watches like movies that has Hugh Jackman in it, like Real Steel and stuff. Real Steel. 어 지금 그래야 올라왔는데요. 저희 엄마는 지훈 팬입니다라고 올라왔는데요. 그 질문도 올랐어요. 세븐틴 TV 보면 민규 씨한테 자꾸 업히는데 걷기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귀찮아서 정확히 짚은 거. 정답. 진짜 정답입니다. 정답. 네. 네 정답입니다. 질문 먼저. 여기 또 지훈 형이 그 여자 친구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거짓말 한 마디도 안 하고 한 번도 없어요. 네. Oh, this isn't a lie. This is like totally 100% true. Jihoon has never had a girlfriend. 못했어. Ever. 여자인 친구도 없고. He doesn't even have friends that are girls. He never had like friends related with girls. He only had like boy friends. 제가 사실 몰래 지훈이 형 전화번호부터 봤는데 여자 이름이 다 없어요. 다 김정식, 막 박정식, 박장만, 김등민. 아 아무거나 질문. 네가 한국말 질문 한다고 얘가 영어 한다고. 네 제가 얘가 대박. 아 뒤에 나 혼자 몇 분 동안. 아 이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세븐틴 전체에게 보내는 그 질문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저희 세븐틴 팬 그룹이 생긴다면 그 팬 그룹 이름을 뭘로 짓고 싶냐고 질문하고. 세븐틴이니까 틴이 어때? 틴이 괜찮죠? 어 괜찮은데? 틴이 괜찮죠? 틴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까요? 네 그 방금 그 영어로 질문이 왔는데 지훈이 형이 학교에는 제 시간에 가는지 아 가 절대 시간 하지 않습니다 어 야 어 지훈 is never late for school he always goes to school on time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either 401 버스 401 401 어. 아 맞아 아까 전에 401번 버스 타면 무슨 쓸 하냐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한 살 두 살 위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고 지은이 형이 중학교 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같은 그 버스였어요. 저도 사실 401이었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다른 지역 가서 지금 지은이 형이 맨날 혼자서 사공의 버스를 타세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은이님에게 하고 싶은 말. 세븐틴 마티 형으로서 세븐틴 TV 2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벌써 끝이? 네. 세븐틴 TV 2 각오? 각오? 각오라. 근데 아, 요즘 항상 이래서 지은이 형이 보고 있어. 맨날 자기 혼자 멋있는 말 다 안 나에게 끝인 거야? 네. 아 그 질문이라도 올랐는데요. 네. 그 지훈 형이 몇 살 때부터 그 노래를 시작했는지. 아.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초등학생 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줄곧 앞 그러니까 약간 노래 따라 부르는 게 있었던 거. 지금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마지막 진짜 지은 오빠가 볼 때 가장 말 안 듣는 동생은 아, 많지요. 많지. 썸더. 썸더. 아 사실 저 다 말 잘 들어요. 굉장히 저 말 잘 듣고 네 말 잘 들어요. 말 굉장히 잘 들어요. 지금 아, 진짜 말 잘 들어요. 진짜. 네 진짜. 네. 아, 지금까지 저희 세븐틴 마티 형, 지은이 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이거 끝이? 물론 모두 마음으로 간다. 네. 아, 알겠습니다. 계속 데뷔 언제 하냐고 저희한테 물고 계시네. 어떤 팬분이 오후 10시부터 아무도 누구한테 왔나? 아 어떤 팬분이 아 지훈이 형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요 워썹 빅이 빅이 지훈이 형아 뭐지? 네 안녕하세요. 와 세븐틴 첫 번째 MVP의 주인공 와 키 184에 내가 김민규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빅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김민규입니다. 아 이제 이런 시시한들을 다 움직이지 민규 네 아 폭발적이네요 정말 이 스킨십을 해달라고 자꾸 스킨십 이제 스킨십을 와 대박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저희 중에 민민 형한테 좀 맞아 민민 형 진짜 대박이었어요 우와 맞다 민규가 매일 지훈이 형 업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지훈이 형 업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뭐 불편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훈이 형이 워낙 가벼워서 민규가 장신이었는데 뭐야 아 네 아 근데 아까 전에 질문 하나 있었는데 민규 씨 죄송합니다 아무 좀 알려주시면 구체 사력이요? 구체 사력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껴와 방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을 안 하냐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을 안 하냐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네, 평소답지 않게. 평소에는 어떠실까요? 평소에. 왜 흥분 안 하냐면요. 제가 이제 말이 빨라지고. 네. 공기계. 그러십니까 제 타이밍이에요. 가방 그 맨 위 꼭대기 주머니. 아유 가방에 아유 가방이 아니라 옆에 그 가방 옆에 주머니 있어요. 카메라 대고 사진 찍는 거죠. 여기서 왜 흥분하지 않냐면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이미 말이 빨라져셨어요. 빠른 거예요? 네, so the reason why he's not hyper today he's
is because he's trying to control himself so that he could speak slower, but it's he's still fast anyway, so I wonder how he could fix that. 와, 근데 진짜 민경도 지금 엄청 많은데.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세븐틴에서 좋은 점일까 안 좋은 점일까? 굉장히 좋은 점. 좋은 점이죠. 저 개인적으로 좋은 점인데 이제 팀에서는 아닙니다. 전 정말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 정말 전 좋습니다. 네, 평균 신장 올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민규 형 애교 부탁드려요라고 영어로 요청이 왔는데요. 귀걸이니까 섹시해요? 귀걸이 왜 이래 받아야겠어요. 애교 한번. 애교.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 돼요. 아 네. 하나요? 하나 둘 셋. 응? 미치겠네요. 아 근데 방금 그 그래, 진짜 아유 민경 이건 민경이 디스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맨날 막아서 네 진짜 코롱 소리 하는 민규다 민경이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I love you I still I love you so cute I love you too Like 아 만약에 원우 형이랑 같이 커플 이름을 지어줘야 했으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냐고 아 러시아 팬들이요? 네 러시아 팬들이요. 어떻게 하면 키가 크게 네 어떻게 하면 키가 큽니까 민규씨? 항상 즐거운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 네. 아 네. 민규 형 또 여기 안녕. 그 민규 형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지금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요? 네. 저는 지금 아빠 제일 보고 싶습니다. 아빠를 안 본 지 오래돼서 아빠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한 1년 반? 2년? 와. 네. So it's like been almost 2 years since he hasn't seen his dad because he went to China for work. So he misses his dad really much. 아 네 방금 밑공기 맑아요. 세븐틴 연습실 지하이지만 그래도 밑공기 맑아요. 아 네 방금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 민규 형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동물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저희 집에 강아지 키웁니다. 아 진짜요? 네. Well, Mingyu's favorite animal is actually a dog, so he actually has a dog at his house also. 보고 싶어요. I actually have a cat at our house. 아 지금 민규 형이 팬이 엄청 많아요. 러시안 사람분들부터 시작해서 멕시코에다가 네 맞아요. 맞아요. 멕시코 이해하세요? 러시안 admirer. 여러분까지 하는 거예요? 저 계속 있고 싶어요 그냥. 마지막에 저 제가. 아 마지막 아닙니다. 아니 수능형도 있고 했어요 수능형. 가장 처음 했잖아요. 아 가장 처음 했나요? 또 누가 안 했어요? 제 마지막 아닙니까? 3월 안 했어요. 아 3월 저희가 했다. 안 했어요. 저희가. 아 저희가 안 했구나. 저희가 안 했습니다. 가족 관계.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있고요. 그다음에 여동생 있습니다. 여동생. 아 초등학교 궁금해요. 6학년. 한번 봐보고 싶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 그. 민규 형이 그 만약에 연상 여자랑 사귈 수 있으면 사귀겠냐고 했는지 사귈 수 있으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뭐 if he had the chance yes he would actually have a date with an older girl than you 이게 섹시야? 아 형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선배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동생이랑 잘 지내요. 1분에 와주세요. 질문 진짜 많네. 재밌는 질문 해주시면 안 되죠? 재밌좀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른 조금 이렇게 그런 질문.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재밌어요? 아 이게 올라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를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 고기
민규's favorite food is meat. 그러면 잠시만요. 네. 민규 씨 영어로 자기 소개 한 번. 이거 세 번째. 네. 이거 진짜 성민 형이 첫 번째가 민규. 영어 팬분들이. Hello, my name is 민규. I'm come 아니야. Nice to meet you. 아 방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 여기서 수치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 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어쩔 수 없이 17입니다. 어 민규's favorite number is obviously 17. 그 사무엘한테 혹시 자기가 사무엘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전해달래요 민규 씨한테. 네, 아, 민규 씨가 전해주세요. 아, 사무엘한테. 사무엘한테 제가 이제 사무엘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세븐틴팁 이제 시즌 2로 나오는데 하고. 네. 우선 세븐틴팁 시즌 2때는 흥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요. 말을 천천히 여러분들과 교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Don't worry, we'll tell Samuel. We all love him. 안녕. 안녕하세요. 나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안 한 사람이에요. Well, my favorite food is I don't know, my favorite food kind of changes, but like these days, I actually kind of like convenience store foods. 승훈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가요? 저요? 양념갈비, 냉면, 떡볶이, 라면, 그 다음에 햄버거. Oh, he likes hamburgers. Yeah, he likes... 없대요. 아, 없어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가야죠. 아니 지금 가야죠.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아쉽다. 솔직히 저희 둘이 대답해 줄 때 사실 지금 계속 다른 분들 인터뷰하면서 저희 둘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승관이 사랑한다고, 한솔이 사랑한다고. 됐다. 됐어. 숙소에서 엄마를 맡은 멤버는 누군지에 대한 질문. 그건 누굴까요? 엄마 역할. 엄마 역할. 엄마처럼 지훈이요? 아니, 지훈이 형이 사실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한 명을 깨워요. 한 명을 깨우고 애들을 빨리 깨워서 씻고 다시 나를 깨워라. What's the 엄마? Okay, so the 엄마 of 17 is actually 지훈이 형, according to 승관. Because it's like, first, 지훈이 형 wakes up, and then he gets another. 저는 제일 큰 두려움. 무관심이 가장 무서워요. 아, 뭐 승관's biggest fear is no getting no attention at all. 그래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팬카페도 자주 보고 막 저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항상 감사하고 그래요, 진짜. So like whenever he goes on the 17 cafe, he always like looks up if there are any other writings about him, and if he sees that, he's like really glad and really thankful for you guys. Yeah. Wow. 아 제일 부끄러워하는 그런 제가 제일 부끄러워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했어요. 한솔 씨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 네. 사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연습생이 아니었을 때 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 양쪽 이가 그날에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 작품을 두 개 만들고 그걸 두 손에 들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걷다가 또 저는 근데 그때 아픈 기억보다는 창피한 기억밖에 안 났어요. 와. 왜냐면 거기가 그냥 사람들이 진짜 붐볐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막 도와주면서 오 뭐 돈 필요하세요 이러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기 내 흰색이 있어요. 아, 근데 피 이렇게 났어요? 네, 피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선글라스를 이렇게 셔츠에 끼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근데 아, 그 혹시 그 네, 동물 상식 같은 걸 알려 줄 수 있냐고 지금 Well, actually, cats eat plants as well so that they could vomit their fur. Yeah, 사실 고양이들이 식물들도 먹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 털들을 맨날 핥잖아요. 근데 식물을 먹으면 그 철들 토해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내 친구 한솔이를 사랑하고 이 한번 인사를 해봐. 하이 니키. 하이. 하이 니키. Actually one of my favorite rappers is Nicki. Nicki Minaj. 멤버들 중 가장 밤에 야행성인 멤버는? 아, 딱 들어가면 정해져요. 피곤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고 애들 소리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어떤 날에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계속 하다가 자는 경우도 있고 영화를 한번 보면 영화에 빠져요. 그냥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을 정도로 딱 그 집중해서 봐요. 네. 평소에는 편의점을 들러 많이 들어요. 너무 배고파서 하루 종일 연습하면 진짜 너무 배고파요. I love Nicki Minaj. Yeah, I love Nicki Minaj. Actually, all of our members love Nicki Minaj. Like her music is awesome. Dum dum me da bum me da ba bum me da. 지금 Do you like math? Math 나왔는데요. 지금 수학 좋아하냐고. 수학이 뭔가요? 저 수학 진짜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해요. We actually never have time to like study, so we don't really have much interest in math. All of our interests are like go into singing, dancing, or rapping, or like anything that's related. The entertainment business. Oh, I don't know what you said. It's pretty cool, right? I know. 3... 아, 괜찮은데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3... Oh, next question. What item do you always carry with you? Samuel, what item do you always carry with you? Well, it's my special ring. Oh, yeah, your dragon ring. Yeah, let me go. Yeah, it's actually pretty cool. I actually want to steal it, but it's not right on my fingers. Oh. It could be in your fingers. Yeah, but only my pinky, but it's too big for my pinky and too small for my other four. I could do it. Oh, really? Yes. We'll give it. About
2 years, one month. So it's been like 2 years and 1 month since you've learned Korean. Mm-hmm. Well, that's actually pretty good. Yeah, mm-hmm. considering your age. There was actually another question. What did you feel like when people started you calling Alex? On the Alex? Phone? Yeah. What did you feel? Well, how did you feel? Well, I feel... You felt? I felt... Well, I don't know how to say it, but I felt like excited. Because you were getting all the attention. Yes. Right. And they were trying to know my name. Yeah, exactly. I mean, I'm not artist, I mean like musician. Oh. Chris Brown. Yeah, Chris Brown is awesome, seriously. Of course. Yeah, he's like the best out of all the dance singers, seriously. He's amazing. What's that? Ego. 9시 반까지. Oh, look. There's a question for Sungkwan. Sungkwan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어차피 지금 원래 개인 연습 시간인데. Well, 이 기회 아 노래 불러도 되나? 어차피 개인 연습 시간에 뭐 5, 6, 7, 8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널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Hello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Let's see 아까 전부터 계속 산소리랑 승관이랑 느끼기에 제일 듬직한 형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너무 어려요 좀 Look, there's a question. Oh, it's a computer stop. I don't know, like, oh. Oh no. Mm-hmm. Okay. Oh. Good. Wait. Okay, good. Working. No worries. We got it fixed. Are you sure it's fixed? Yeah, I'm almost. I don't know. Oh. Yeah, it is. It's working. Yeah. Oh, yes. Very delicate situation right here. No, can you? No. Oh, there's a quick question. Samuel, what is it? Okay. There's a question. Okay, read it then. What's the question? Wait. There was something. Samuel, right there, right here. What is it? Samuel이랑 가장 잘 놀아주는 형은? Okay, so which brother plays? Yeah. Okay. Second, there's 승관이 형. Okay. Third, 지훈이 형. Yeah. 안 나와. Fourth. Yeah. Wait, can I say six people? Yeah, okay. Wait, how many did I do? Oh, fourth. This is the fourth. Fourth is Hansel. Yeah, I'm fourth. Fifth is 승관이 형. And sixth is Mingyu. Okay. 다 있네. 승관 오빠, 저희, okay. 음악 친구 1차로 합격했는데 내일 합격될지 걱정이래요. 나이도 제일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악 친구 나이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한영이. 한솔이야. 아멘. 아까 뭐? 아예 그거 말하지 마. 한솔 영어 가르쳐줘. 오. What kind of talent do I wish I had? Wow,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Oh, thank you.
Yeah. I mean, I actually wish that I had, like, good, speaking skills as Seungwon did. Like, I mean, I don't think I'm doing a good enough translation right here, because if Seungwon was actually as good as me in English and both in Korean. For me, Samuel, do you like zebras? Yeah, do you? Ah, because of this, do you like zebras? Hey, wait, Samuel, which city are you from? Which city are you from? Dude, which city are you from? Yeah, Samuel's from LA. Yes, of course. Yeah, I'm from New York. Hey, what is this? And you all? Wow, there's a lot of questions. Who is your favorite? Oh my, I don't know. Oh, wait. Samuel, 티니 어디였어? 아, 나 이거 아까 했구나. Oh my gosh. Wait, what is this? 아니, 아, 헷갈려. Samuel, just be quiet. We'll do the talking. You're distracting. Rap with a gay news. Okay, be quiet. What kind of food are you? What kind of food are you craving right now?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 라면. 떡볶이 라면. 넌 기가 제일 먹고 싶은 거. 더블 불고기 버거. Okay, so what Samuel wants to eat the most is ramen. And oh, what is this? Seungwon wants to eat a burger, a double steak burger. Hanzo, you're so bossy. Hanzo, rap with a bossy much? Hanzo, what's your foot my size? My foot size. Oh yeah. My gosh. My foot size is actually. But in Korea, we actually use millimeters for yes. our foot size. We don't use inches, so I don't know what inches is, how long my foot is in inches, but I know in millimeters. Oh, look! My foot is about 280 millimeters long, 280 millimeters, 28 centimeters. Wow! You keep your...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돌아오신... 어느 군? 네? 어느 군도 원래 일본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못해져가지고 인사말을 공부를 했어. 네. 나 물어볼게. 네.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말 미안합니다. 도모 스미마세.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데스.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카리 사마 데시타. 패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데이스. 패스! 다음 우리. 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외우셨습니까? 웬만큼? 여섯 개 질문 들어갑니다. 6개요. 답하시면 되세요. 자, 저녁 인사 안녕하세요. 건강아. 별 말씀을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알아. 별 말씀을요. 별 말씀.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다음 엔드로 가세요. 다음. 저 해요? 세븐틴에서 1호를 담당하고 있는 수녀꾼. 하이. 그 우리 세븐틴 TV가 시작될 때 일본어 새 인사말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한번 읊조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마시테 세븐틴 데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 수녀꾼인데요. 수녀이는 일본어를 잘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데. 네. 자, 사이킨와 도우데스까? いつも練習は頑張っています。もう学校も行くんじゃない？学校も行くんじゃない？はい。学校も行くんじゃない？学校。だから少しタイムです。学校の 授業の 休みの
마지 다이저브. 일본 가서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알았지? 어. 아 어떻게? 수고 패스. 어 다음. 자 민규 컴백. 예. 비싸다. 예. 비싸다. 너무 비싸. 싸다. 싸다는 야스이. 어 그럼 야스의 반대말 비싸다. 야스이 자리마세. 너 부정형을 하래. 비싸다. 비싸다. 타카이. 너 일부러 문의한 거지. 무겁다. 오모이. 차갑다. 차무이. 그건 춥다지. 차갑다. 무즈카시. 그건 어렵다. 무즈시. 무즈시가 뭐야? 무즈카이. 무즈카이 나온다. 무즈카이. 아니야. 무즈카이. 아니야. 무즈카시. 다음. 아. 다음. 다음. 다시 아니에요? 너 신발. 네, 한솔 솔. 네. 아. 자.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어. 그 요 아우, 왜 긴장되지 안 되지? 뭐냐? 고자이마스. 와요 고자이마스. 오. 와요 고자이마스. 와요 고자이마스. 와요 고자이마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 데시타. 안녕하세요. 이테이라시아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 아, 그, 오, 오사키니 카에리샤이. 아, 오사키니 카에리마스.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카레사마 데시타. 패스. 감사합니다. 왜 3개국어 하자, 나처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 복병. 몇 번 내내 했어? 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 오는 생각이 안 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별 말씀을요. 도 이타시마시테. 다녀오겠습니다. 다다이마. 네, 아닙니다. 출발할 때 인사. 이따다키. 아, 근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네. 이테이라샤이. 아, 근데 그거 다녀오게 잘 다녀오세요. 근데 그거 이 이때키마스. 다음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거 제일 어려운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거 맞죠? 제일 어려운 거. 하트 들어갑니다. 아 그것만 알면 되는데. 아 마키 3, 마키 3, 마키 2, 아, 1 다음. 와 진짜 준우요. 타마 준우요. 다 물어보겠습니다. 따뜻하다. 아다타카이. 가깝다. 스카이. 어 새롭다. 아타라시. 작다. 시사이. 어 좋다. 이 덥다. 아까 덥다 뜨겁다 했어? 안 했는데 지금? 아 지금? 어 어 아까 한 건 지금은 몰라? 알죠. 어 덥다 뜨겁다. 다음! 지훈이지? 다음! 네, 갑니다. 어, 두 명 남았습니다. 왜 나 또 다음? 자, 마지막이길 바라며.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시간 사과드립니다. 또 봐. 자네. 다녀왔습니다. 타다이마. 잘 먹겠습니다. 고치소 아이가 술 잘 먹었습니다. 이따 낚이마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카키니. 아닌가 오카키니 아닌데? 오사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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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아요. 땡리 맞아. 땡땡리 맞아. 맞죠. 오사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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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아 미치겠다. 출발했습니다. 제가 언제 끝나겠습니다. 책 잡았어요. 자, 높다. 다카이. 길다. 나카이, 나가이. 가볍다. 가루이. 어렵다. 무슨까지. 나쁘다. 마루이. 오래되다. 오래되다. 히로이, 히로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한 글자 한 글자 글씨가 새겨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 세 번 수업했던 것 같은데요. 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몇 초? 하나. 세븐틴이니까 10초 초. 둘. 그럼 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겸손한 세븐틴 네, TV를 맞이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따뜻한 날씨. 네. 아, 저희 따뜻한 미소. 아. 커피 한 잔가 보내보시래요? 커피 한 잔가 보낼까요? 정말 멋있습니다. 곱창이는 네. 고급 소주 스페셜. 아이고, 드리크 원더풀한 커피 스 파트 1. 순 앤 석에.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의 프리스타일. 대본 없이. 네, 대본 없이. 네. 자, 오늘 순 앤 석에. 끝말잇기 이용해서 아, 네, 끝말잇기 끝말잇기 한번 갑시다. 미트 있게 한번 미트 있게 센스 있게 센스 있게 기타 다악기 기러기 기차표 표범 범생이 이발소 소장 장독대 돼지 지렁이 아, 센스 있어요. 아, 센스 있었어요. 이런 센스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챕터 2. 글을 알아라.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저 권순영과 이성민. 네.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네. 오, 싸굴, 싸굴, 싸굴. 싸무로로. 싸무에로로로. 싸무로로. 싸무로로. 권은석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아. 네. 순사요. Hello. Hello. Hello, everyone. Hello. Hello. 진미지만 정연이 잘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사랑해. 자, 오늘도 순은석. 네. 아, 챕터 3. 네, that's great. 3회. It's chapter. 내려 지금 광고되고 있습니다. 3회 뭐 하는 거예요? 10. This face is my what? 티니. 너를 티니. 3회 허메 까치 질문 주겠습니다. Yeah man. Yeah. 첫 번째 질문. Yeah. What up? What? Get up. I'm Belly. 수녀, 수녀이랑 성민이 같이 노나요? Yeah. 같이 치나요? We're playing boy. Yeah. Oh yeah. Oh man, what's up, man? Wow.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what the? What the? What a boy! It's the household joy. Your engine. Ah, wait, it's a your engine. Your household joy. Your hands are yeah. Oh my god. Oh my god. You're doing the handshake. Well, I'll show it. Oh, yeah. Hey. Oh, yeah. Oh, my God. Now, let me give you guys questions. Hey. Okay. First question, please. To Hanzo. Yeah. Oh, Ha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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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at is your dream? Oh, my dream is to become a honor member of 17. Oh, 감정받는다. Oh, yeah. 17. Yeah. 너무 감정받아요. 아니. Okay. 감정. 감정 받는 게 뭔데? Yeah, man. To 성민. Yeah. Wow. Yeah. Yeah. Wow. Rock and roll. Yeah. Look. Look. Rock and roll. Yeah. What is your favorite fruit? Food? Yes. Favorite food? 성민이가 제일 맛있는 밥. My favorite food is 닭똥찜. 어, 닭똥찜, 닭똥찜. Okay, okay, okay. Third question to 순영. Yeah, man. Please. The question is, who's 닭똥찜?
who do you want to meet when you're famous? What? Who do you want to meet when you're famous? Yeah. 해석 please.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형한테 해석해야 되는 게 시청자. 저 수윤 형이 형이 유명해지면 무슨 가수를 만날까 했는데. 무슨 가수? I want see. Benan Shinies. 선배님. 그리고 Chris Brown. Oh yeah. Usher. Wow. Beyonce. Beyonce. 와 진짜. 주변 다 들리세요, 형. Let me give you guys questions. Ming Mia. Why? 이거 질문을 받아야 돼. Why? Why? 한국말로. Ming Mia. 형은 어디가 제일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다 가고 싶어요? 아니 한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아 한국어 좀 이해해라. 한국어 공부해야지. 이게 순회 형 질문. 야 come on man. Come on. Okay. The question is. Yeah man. Yeah. What's your favorite song? Oh, my favorite song? How my favorite song is. Hello? Louis? Hello. Oh. What about 여보세요? Hi. 오! 와! 인크레디블! 헬로우 에브리원. 마이 네임 이즈 순 영. 오케이. 나우 퀘스천 투 민미 형. 와. 민미 형. 형은 빨리. 키가 얼마예요? 아 키가 100뭐 180? 179? 오 179? 오 1절! 정리할까요 우리? 정리할까요? 천천히 키가 귀여워. 정리 아 everyone 정리. Let's go to camera, the main character main camera and go you guys see us. Let's see us clean up. Bye bye. Thank you.